안에 있으면 Thank you. Student extra plate. Yes, please. 약간 브런치 카페처럼 느낌 같지? 그런 느낌? 이게 뭐야? 아마티? 아마리? 아말티. 아말티. 오늘 엘리랑 저랑 둘 다 쉬는 날이어가지고 그 아보츠포드에 있는 카페에 와 있습니다. 아말티라는 카페인데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손님들도 많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일하시는 분들도 한국 분들이 아니시고 손님들도 다 한국 분들이 아니셔가지고 좀 놀랐어요.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게 돼 있고 약간 한국식 카페? 옛날 그 한국식, 그 한국에서 좀 유행했던 그런 트렌드 그런 거랑 좀 비슷한 인테리어인데 카페가 되게 깔끔하고 샌드위치랑 이런 거 시켜 먹어봤는데 맛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보츠포드에 있는 카페 중에서 여기가 좀 많이 괜찮은 생각보다 괜찮은 카페인 것 같아요. 저한테 가끔 비즈니스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를 언제쯤 오픈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디다가 할 건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아니면 아예 제 비즈니스가 아니고 이제 본인이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좀 청할 수 있을까 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현재 가게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도 그분들처럼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고 실제로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라고 딱 명확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 제 생각에 이러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비즈니스 관련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뭐랄까 죄송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정해진 게 거의 아무것도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딱히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언제 어디서 뭐 어떤 식으로 할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다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도 없긴 하지만 근데 뭐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도 않고 그 전까지 이전까지 해본 적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게를 오픈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뭐를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야 될지 아예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생각해보면 카페라고 해서 뭐 다 똑같은 카페가 아니고 또 이제 깊게 들어가면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베이커리 카페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커피를 진짜 전문적으로 파는 커피 전문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디저트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브런치 카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종류의 카페를 할 거냐에 따라서 또 그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그리고 제 생각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가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규모를 너무 크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1인 카페로 해서 작게 시작을 하는 게 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더 지나고 어느 시점, 어느 특정 시점이 지나면 이제 사람도 뽑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생기겠지만,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시작은 1인 카페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저 혼자 일을 하든 뭐 다른 직원이 한 명 있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일반적으로 다른 이렇게 규모가 큰 카페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내가 지향하는 카페, 어떤 카페를 하고 싶다라는 그 목표나 생각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혼자 이제 일을 하는 게 가능한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아직 뭐랄까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일을 해본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그 카페 경험을 쌓는 게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리얼터를 만나는 거를 시작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카페를 오픈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어떤 메뉴를 팔아야겠다 정도는 머릿속에는 생각을 해둔 게 있어요. 생각을 해둔 게 있는데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뭐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니면 뭐 1인 카페를 하거나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수를 최소화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뭐라고 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한되는 게 생길 거고,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누가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게 기초부터 절차대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한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답답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제 비즈니스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그 제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면, 윤곽선이 선명해지면 그때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가게 하는 거를 완전히 생각을 포기하고 접은 건 아니고, 계속해서 조금씩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